했습니다. 네. 뜨거운 겨울의 시작, 카타르의 모든 것을 지금 알아봅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밤 11시 40분 개막식이 시작됐는데요. 누구보다 화려하게 개막식을 장식한 인물이 있었으니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의 포스터로 장식된 대형 건물들.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도 빼놓을 순 없겠죠. 대표팀 모두가 16강 진출을 위해 훈련을 이어가는 지금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역시 더워도 너무 더운 중동의 날씨라는데요. 최초의 겨울 월드컵인 이유가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11월에도 한낮 기온은 30도 이상. 상상을 초월하는 더위 때문에 카타르에는 독특한 문화까지 생겨났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물건을 사는 아날로그 드라이빙 스루. 날이 더우니까요. 아무래도 차에서 주문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꿀팁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동 국가이니만큼 음식에도 제한이 많다고 하는데요. 돼지고기를 사용을 못하는 거, 그리고 요리에 술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잡내를 잡아준다거나 이제 그런 게. 돼지고기 반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팀의 식단 또한 돼지고기를 제외한 닭고기, 생선, 소고기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야외 음주가 금지된 카타르인데 관광객들의 음주 또한 엄격히 제한된답니다. Some of the additional fan zones and fan activities, it's also available. The FIFA fan festival, for example. FIFA 공식 응원 장소인 팬페스트에서 정해진 시간에만 음주가 가능한데 월드컵 공식 후원 브랜드 맥주만 1인당 4캔까지 허용하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번 카타르 월드컵의 가장 중요한 점은 말 많고 탈 많았던 오프사이드 논란이 없는 월드컵이 될 거라는 건데요. 이번 월드컵에서 처음 선보이는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은 12대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센티미터 단위로 오프사이드를 판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한 경기를 즐길 수 있겠죠. 하나, 둘, 셋! 11월 24일 첫 경기를 시작으로 총 3번의 예선 경기가 치러질 예정인데요. 우리 대표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